예, 우리 세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춥죠? 예,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른 시간 또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우리 예원교회 오늘 조금 자랑하고 시작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딱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만약에 세 가족분의 입장이라면 여러 가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성경적으로 정말 믿을 만한 좋은 교회 맞냐? 그거 너무 궁금할 것 같고, 또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무조건 시스템 좋아도 말씀 안 좋으면 소용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가, 성경적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지역사회에서 또 어떻게 또 쓰임받고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저희 예원교회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정은주 담임 목사님께서 옛날 우리가 이제 강서로 옛날 우리 그 양천구 목동에 있을 때 거기서 개척을 해서 또 이게 강서구니까 강서로 해서 강서로 교회였다가 저희가 예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한 강서구, 강서로에만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저희 예원교회의 자랑이라면 일단 여러분, 우리가 새뜰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시지만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이 교회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또 실제로 기독신자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신앙 기독신을 갖고 계시니 정말 이 예배 부분이 너무 잘 돼 있는데, 먼저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성경에는 아이들, 믿음의 후대를 렘넌트라고 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 믿음의 후대를 렘넌트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본당 건물도 있지만 렘넌트 문화센터, 여기가 렘넌트 문화센터, 우리 여기는 본당이지만 렘넌트 문화센터 건물이 있어서 거기는 1층부터 14층까지가요. 아이들 예배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일 학교 하면 1학년부터 6학년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지 마세요. 결혼한 결태부라고 해서 결혼한 신혼부부들, 아직 임신하진 않았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했어. 이 태아를 품고 있는. 그 다음에 유아 아이들 3세까지 유아부가 있고요. 4세부터 6세까지 유치부가 또 있고요. 7세까지. 그 다음에 8살, 9살은 우리가 1, 2학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 2학년 유년부, 3, 4학년 초등부, 5, 6학년 소년부.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 나눠졌어요. 거기다 이제 중등부 있고, 고등부 있고, 대학부 있고, 청년부. 청년부도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들만 거의 한 800, 900명 정도. 그냥 명단만 있는 사람들 말고 실제로 예배드리는 인원이 여러분 9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랑 시니어 부서에서부터 이 전문국도 어마어마합니다. 전문국도 다민족들이 많잖아요. 우리 국내 250만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영어 예배부, 뭐 그다음에 일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스페인 예배부, 영어부 해가지고요. 이 남미쪽까지 해서 쭉 중국어 예배부까지. 그리고 조선족들을 위한 대림동 지교회까지 해서 이런 다민족들을 위한 예배가 다 그 언어로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 스카이 아트홀이라고 해서 거기서 문화 공연도 해서 저희가 대관도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원리스홀 옆에 있거든요. 거기는 웨딩홀. 그래서 무료 이런 웨딩도 하고 실제로 무료 컨설팅, 이런 웨딩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 왜냐면 우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복받고 이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우리가 랜드마크로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사실 함께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누구든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누구든 이런 웨딩 콘서트 받을 수 있고, 누구든 스카이 아트홀 통해서, 그리고 이디아 2층의 카페 가보셨어요? 전국 이디아 카페에서 우리가 1위예요. 예, 영업 1위예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많이 이용돼 주시면 평상시에 이 지역 주민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왜냐면 카페인데도 시시하게 꾸며놓은 게 아니라 진짜 이쁘게 카페를 크게 만들어놨거든요. 이디아 카페. 이게 아마 교회 안에, 그것도 그냥 교회에서 운영하는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그전에 이미 있는 일반 브랜드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서가 있지 않, 그런 교회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페나 모든 대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다민족들을 위한 예배 시스템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있어요. 세 개나 있어요. 유치원, 초등, 그다음에 중등 대안학교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냥 아이들
태중에서부터 데리고 오면 아니 결혼해서 오면 거의 시니어 경조부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장례도 우리 이대목동병원 앞에 이대목동병원이랑 해병대 20% 다 DC 해주시거든요. 그거 그냥 요람부터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스템들이 다 깔려 있어서 그 올인원 같아요. 그냥 하나 이번 다 해결되듯이 진짜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모든 시스템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믿는 크리스찬들도 좋지만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한테도 교회 문턱을 팍 낮췄어요. 보통 교회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가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낯설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문턱을 다 낮췄어요. 누구든 편안하게 오세요. 당장 우리 교회 뭐 등록하고 안 다녀도 괜찮아요. 이런 좋은 시스템들을 막 무료로 쓸 수 있게끔 굉장히 열려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원교회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고 또 담임 목사님 사당총신 여러분 아시죠? 보수신학. 예, 보수신학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산 수영로 교회 장로님 출신이세요. 그 사업하셨던 분이시고 사업 잘하셨던 사장님이세요. 망해서 목회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 진짜 사업만 해도 쭉쭉쭉 잘 나가실 분이 하나님의 이 콜링을 받고 목회자가 되셔서 진짜 전도와 선교만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정말 수십 나라의 수십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오늘 만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힘도 얻으시고 또 인생의 해답도 얻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축복도 누리셔서 정말 신명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사주교육때 이렇게 교회 자랑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암만 얘기해도 맛집도 내가 가서 먹어봐야지 뭐. 저 집 맛있어 해도 내가 먹어봤는데 맛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맛집도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관장 옛날 우리 너무 구닥다리인가요? 그때 또 어쨌든 그런 광고가 있듯이 뭐든지 내가 와서 말씀도 들어보고 체험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런 소스 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우리 예원교회 이 진가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7일 셋째 주라서요. 셋째 주는 삶과 나갑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받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셨어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이거 싸우셔야 돼요. 와 교회 갔더니 싸움을 가르치더라. 뭔 교회가 싸움을 가르켜? 근데 이 싸움은요. 사람하고 싸우는 막 피 터지게 싸우는 나쁜 싸움이 아니라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싸움이에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줄여서 에브로 적습니다. 6장 12절. 나라들이 이 교환의 성경 구절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우리 뭐 보통 싸우잖아요. 보통 싸움하면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수. 진짜 상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그런 거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예를 들어서 술태백이 남편 있어. 어이구 저 왼수 해서 우리가 맨날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사람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고 꺾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제가 익산에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었으면 이 목사님이 방과후 그 아동센터 그 운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쪽에 아시는 분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도 또 운영하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도 편안하게 카페 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복지 쪽 관련된 목사님들과의 모임도 있고 친한데 그 카페를 운영했던 목사,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A라면 카페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B야 B. 근데 그 B라는 목사님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불과 몇 주 전만 만나도 같이 차도 마시고 다 얘기도 하고 웃고 다 했는데 이게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익산에 그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된 거 그게 딱 정말 나오더라고요. 어제 인터넷 쳐보니까 그 사건이었어요. 이 목사님만 죽은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너무 이건 안타까운데 아내도 목 졸라 죽이고 10대 자녀 2명 중학생 2명을 죽이고 본인도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뉴스에는 목사라고 안 나왔고 그냥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뭐 40대 가장이 이런 뭐 경제적인 고충으로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내막을 보니까 40대요. 이 목사님이 젊은 분이에요. 아이들이 뭐 이제 10대 중학생들이니까 사모도 젊더라고요. 그 와이프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이제 무리하게 이런 뭐 복지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막 카페도 확장하고 확장하면서 좀 빚더미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고충을 이제 못 이기고 자살을 한 건데 그 익산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한 얘기가 아 그분도 그 B라는 사람도 결국은 목사인데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했네요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글을 이렇게 딱 쓰면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우리가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 성추행을 했어요, 뭐 성폭행을 했어요, 뭐 사기를 쳤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 저도 같은 목사라서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를 믿지 않는 뭐 사람들 아니면 아주 못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범죄했다 그러면 그냥 뭐 할 건데 이거는 교회 목사가 그다음에 뭐 교회 장로가 막 이런 일들이 막 뉴스에 빵빵 터지면 솔직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어.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기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창피하지만 그쵸?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지 뭐. 내가 목사 다른 목사 욕을 하는 건데 지금. 근데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알아야 되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동물은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도 하시고 마음도 안 보이지만 우리가 마음이 아파. 정신이란 게 안 보이지만 아우야, 정신없어! 이런 말 쓰거든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럼 부인할 수 없어요. 어쨌건 개고기, 닭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할 때는 동물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쨌건 우리가 뭐 잡아먹든 벗겨먹든 뭐 털로 옷을 입든 뭐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는 건 똑같지만 죽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뿐이지 영혼이 막 사라져서 동물처럼 없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인간만이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문제로 보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보면서 세상 좋은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봤는데 이 70대 노인이 11살짜리 남자아이를요 동성애로 해가지고 4년 동안 성폭행을 한 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나 그 프로그램 보면서 그러니까 얘는 아버지가 없지 외로운 아이 엄마도 미국 가 있고 그러니까 11살 아이는 그 아저씨가 그냥 아빠같이 의지를 한 거예요. 근데 목욕시켜준다고 막 동네 아저씨처럼 챙겨주는 척하면서 11살부터 14살까지 이 아이를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 거지. 그 이 아이가 14살 아이가 지금 이 조울증에다가 우울증이 오고 공황증에까지 와가지고 얘 인생이 학교까지 다 아이가 자퇴를 해버렸어요. 인생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원통해서 미국에서 어쨌든 우리 아이를 잘 돌봐준 아저씨니까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 되게 많이 봐요. 아니 저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은 저 순둥한 사람이 남한테 신의 소리 하나도 못하게 싶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여러분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지 않으세요? 뉴스 보면. 사람이 말이 없고 조용하다고 해서 생각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성격상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지 세상 살다 보면 진짜 이해 안 되는 문제,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걸 보통 우리는 사람 속을 몰라 이렇게만 치부할 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때는요. 그것을 영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예. 그분은 겉으로는 허허 좋은 아저씨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음란한 거죠. 성적으로 잡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족탕인가 뭐 이런 데 데리고 가서 목욕시켜준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가 뭔지도 모르게 아저씨가 따뜻하고 좋은데 아저씨는 이걸 좋아해. 근데 이거를 안 해주면 아저씨가 나를 안 만나줄 것 같아. 그냥 아빠 같은 존재니까. 엄마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이혼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얘는 아빠란 존재를 모르고 큰 아이였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이용한 거예요. 그루밍 범죄 같은 그런 이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모든 걸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런 영적 사실을 저는 알려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입각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교회. 근데 보통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거부감을 갖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예언교회 왔으니까 지금부터 복 받으세요. 야, 뭐 이러고 막 은혜 받으세요. 와 이러면 와 뭔가 막 복 받고 은혜 받는 얘기하면 막 좋거든. 근데 여러분 인생에 도둑이 담 넘어 들어가는데 막 내가 도둑을 막 응원하고 있어. 내가 도둑을 봤는데 여러분한테 알려주질 않아. 그 나쁜 놈이지. 그 도둑하고 한 편이지. 누군가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으면은 그 존재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교회는 좋은 시스템도 중요하고 친절한 교인들도 좋지만 내 인생에 나도 모르지만 내 인생에 담을 넘어와서 영적 강도짓 하고 있는 내가 뺏긴지도 몰라. 그냥 언제 내 인생이니 내 팔자리를 하고 살았지만 내 인생을 좀먹는 영적 강도가 있다는 거 이걸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죠?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무기도 알려주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큰 비밀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환에 보시면 미국에서 사용하는 농담 중에 뿌려지는 기독교인이란 말이 있어요. 교회와의 인연이 일평생 딱 세 번이야. 딱 세 번만 교회와. 아기 때 물이 뿌려져요. 유아 세례할 때 물 뿌리거든요. 결혼식 때 잘 먹고 잘 살아. 쌀이 뿌려져요. 그 죽을 때 내 장례식 할 때 이제 관위에 흙을 뿌려요. 그러니까 일평생 세 번만 교회 딱 오고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과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과연 영적 사실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익산의 그 목사 가정 자살한 거. 얼마든지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목사 연수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목사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목사라도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맹정신에 여러분 금쪽같은 내 새끼들 목을 졸를 수 있겠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뭐 정말 술을 먹던지 어떤 이상한 악령이 잡히지 않은 한은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을 거예요. 물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나니까 이 자식들만 놔두고 책임도 못 질 바에는 차라리 내가 다 내 손으로 책임지고 가겠어라고 죽겠지만 그래서 그 방법은 정말 우리가 응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 지금 이렇게 여러분 후대가 유린당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집집마다 그냥 집이 아니잖아요. 집구석이잖아요. 집집마다 가족이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이거를 저 인간 때문에 저 옆인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원망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아, 내 남편 내 아내의 잘못 이전에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아, 내 인생을 좀먹는 영적 강도가 있었구나. 우리 가정을 다 자살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실체가 있었구나. 아마 그 목사님은 그런 영적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해서 물리치고 어쨌건 정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움의 손길을 주셨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참 힘이 없어요. 창피하지만 교회 다니지만 참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너나 안 다니는 나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매력이 없어.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 자석에 따라오는 그 권세를 갖고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요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 첫 번째 영적 실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실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있어도 실제로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서 있는 최수정 목사가 만든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는 믿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은 믿으세요. 예, 사람은 불완전해요. 제가 만든 이론이나 학문이었으면은 그걸 믿지는 마세요. 사람이 만든 거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 사탄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영적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반역자, 속임수,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이거 보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는 역할이 똑같아. 꼭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그럼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려요. 겉으로 볼 때는 경제 문제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자녀 문제 온 것 같고 그냥 내가 우울증이 온 것 같고 그냥 조울증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내 인생을 좀먹고 내 정신세계를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걸 제가 얘기 안 해주고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교회 오면 복 받아요. 없던 돈도 생기고 있던 질병도 다 떠납니다. 여러분 무조건 교회 오세요. 오세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저는 그렇게 사기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라면 교회로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헌신 봉사 이전에 정확하게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를 일단 저는 알려주는 게 목사의 신앙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강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강도를 잡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덫을 던져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평안과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 실체가 바로 사탄 마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같은 건데 왜 이거를 두 가지 언어로 쓰지? 간단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메시아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썼던 언어 이것도요.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 헬라어로는 마귀 디아블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뜻인데 그냥 언어상의 차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사탄 마귀는 반역자 이간자인데 여러분 귀신 우리가 보통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어떤 매개체에 나오는 미디어에 나오는 귀신 생각하면 막 사람이 구천에 떠돌고 막 하늘 갖고 막 떠돌고 이러면 귀신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귀신 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기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으로 나와서 얘야 내가 배가 고프다 내가 춥다 그래서 몇 자리를 다시 봐드렸어요. 무당이 똑같이 엄마 목소리를 내고 엄마 흉내를 내고 똑같이 빙의 돼서 똑같이 하는데요. 근데 죽은 엄마가 그 시간에 오진 않습니다. 죽은 엄마가 아니라 귀신이 죽은 엄마의 모습과 흉내를 똑같이 내요. 예. 그래서 귀신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어서 막 구천에 한 풀고기 막 피 흘리고 소복 입고 나타나는 귀신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되진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귀신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 마귀는 대장, 귀신은 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탄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게요. 하나님 자녀 되는 비밀이에요. 그거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탄 마귀 이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선악과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나무. 근데 이거는 선악과는 따먹으라고 만든 과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 장치로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기억 장치로 줬지. 선악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 우리는 사탄이란 실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 인간은 엄청난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돼. 하나님 영역에 우리가 침범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선악과는 무수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따먹지 마. 그걸 따먹는 애는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처럼 되고 사단이 속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뱀 속에 이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교묘하게 들어가요. 자기 실체는 감춰버리고 딱 겉으로 볼 때는 뱀이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래? 이거 먹어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 예,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거 선악과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억장치였어요. 근데 이 룰이 깨져버립니다. 자, 선악과 범죄를 짓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사단을요 타락한 천사 처음부터 사탄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퍼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아 사탄은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구나. 내 인생을 좀먹는 영적 강도구나. 요 정도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중권세를 잡았고요. 여러분 사단의 활동 보시면 작은 5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속일 뿐만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광명한 천사 좋은 거 아니야? 빛의 천사인데
맞아요. 사단은요,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것으로 너무도 합리적이고 너무도 좋은 것처럼 해서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너무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이성과 상식, 경험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돈도 줘요. 성공도 시켜줘요. 좋은 거 주고 절대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 못 만나도록 속입니다. 그리고 정사관세라는 건 이 세상의 정치, 경제를 다 장악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가져와요. 육신적인 질병, 고난, 핍박, 가정을 파괴하고 불평불만하게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좋은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조장하시는, 죄를 조성하고 악을 조성하는 나쁜 분이다? 아니에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에는 내가 사탄이라는 실체를 몰라서 많은 분들이 보통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신이란 존재가 있다면 세상에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기라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탄이란 영적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내 인생을 좀먹는 이런 무시무시한 영적 실체가 있었구나. 내가 이 실체를 모르고 당했구나. 여러분들 오늘 한 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전을 쏘아대면서 신자를 공격해요. 이 말은 뭐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전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지만 내 육은 구원 받지 않았어요. 내 몸은 때리면 아파요. 내 몸은 병들어요. 내 몸은 언젠가 죽어서 한쯤에 흙이 될 거예요. 구원, 육신이 구원 받은 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지 내 육신은 오늘도 누가 막 미워. 시기 질투가 날 수도 있어. 우리 육신은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구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마든지 화전을 쏘아 불화살 쏘면서 믿는 크리스찬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야! 와서 앉아있어. 그리고 예배를 드려.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정확한 복음 몰라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무조건 교회 30년, 40년 다녀! 헌금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근데 정확하게 복음은 알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영적 사실 알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속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보통 종교 하나 가지면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뭔가 하나에 열심히 믿으면 뭐 극락이든 천국이든 좋은 데 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 위안이에요. 교회 30년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를 교회로 와도 정확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영접할 때 하나의 자녀 되는 거지. 근데 그거 사단은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세요? 하면요. 잘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영적 실체 물어봐도 잘 몰라.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왜 사단 막 이런 거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줄도 몰라요. 저는 병원에서 어느 목사님 영접시킨 적도 있어요. 목사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믿는 신자를 사단도 공격해요. 실컷 봉사하고 실컷 교회에서 헌금하고 나중에는 구원 못 받도록 정확한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교회 와서 그냥 서로 뭐 돈 거래하다가 서로 누구 말에 시험 들어서 실족하고 나도 교회 다녀봤어 이러고 지금 교회 안 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영적 사실 알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그 보장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사단은요.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갖고 속여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목사님 이게 뭐가 나빠요? 나를 위해 살고 물질 있으면 좋은 거고 실패보다 성공하면 좋은 거지. 저도 이거 다 좋아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요. 나 중심으로 너무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돼버렸어요. 물질 앞에는 가족도 없어요. 예,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됐어요.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윤리도덕 다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성공도요.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성공. 성공한 뒤에 무너지는 성공. 그게 성공 아니잖아요. 성공한 뒤에 무너지는 거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쭉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맛봐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딱 서버렸어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이게 무서운 나 중심을 살게 됐어요. 물질 앞에 여러분 완전 시대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요 공부 머리보다는 요만큼이요. 내가 세상 나한테 1억을 준다면 나는 감옥 들어가도 좋대요. 그때 제가 청소년 앙케이트 조사한 걸 봤거든요. 나한테 1억을 준다면 내가 1년 깜빡 들어가는 거 하겠다는 거야. 기꺼이. 내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져도 1억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겠대요.
그 정도로 아이들도요 뭐 학업 연애 이런 거 관심 많지만 돈 이만큼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질만 생길 수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이런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글을 보니까요 어떤 미국의 아이가 길을 가다가 5달러를 딱 주셨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공짜 돈 생긴 것 같고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땅만 보고 다녀서 땅만 이렇게 다니면서 수십 평생을 땅만 보고 다니는 거야 땅. 그래서 2만 5천 개의 단추를 줍고 뭐 5만 개의 머리핀을 줍고 뭐 수천 개의 동전을 줍고 막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예화가. 그 아이는 한 번도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땅 것만 바라봐.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도록 늘 땅만 보러 바라보는 긍긍한 인생으로 사단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 보시면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여러분 이거 좋아하시죠? 보면 1년에 그래도 토정 비결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오늘의 운세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소식 알려드릴게요. 많은 무속인 중에 30%가요. 그것도 자그마치 30%가 기독교인 출신의 무속인들이 많아요. 신학교를 나왔어요. 저 왕년에 전도사도 했어요. 저 장로 아들이었어요. 저 장로 딸이었어요. 저 교회에서 일해봐도 여전도에 회장했었어요. 근데 무속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왜 무병이 오고 귀신한테 시달리는데 교회가 답을 못 줬을까요? 영적인 실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비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느 목사님은 와서 교회 개척할 건데요. 어느 자리에 개척할지 교회 이름은 뭐로 지어야 될지 그 간판 이름 좀 알려달라고 하는 목사도 있대요. 너무 창피했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기독교인들도 문제지만 교회가 사실은 답을 주지 못했어요. 무당 어찌됐건 부적이라도 써주든 구시라도 해주든 뭐 했잖아 뭐라고 얘기라도 해주잖아. 근데 교회는 그냥 뭐 기다려봐라 헌신해봐라 뭐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해주니 기독교인들은 이제 간지러운 거야. 뭔가 시원한 답을 못 주니까. 저는 정말 영향을 못 주는 믿음 없는 기독신자들을 탓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그들에게 답을 주지 못했다.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고 우리 목회자들이 문제다.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 있어요? 여러분들이야 잘 믿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앞에 선 사람이 정확한 답을 얘기 안 해준 건데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앞에 선 정말 주의 종들이 먼저 이 기독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야죠. 자, 여러분 그래서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만큼은 정확히 영적 사실 알고 제대로 첫 단추 쫙 껴서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예수 안에는 무시무시 앞으로 다 누리고 가지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치 않게 이 길을 가는 많은 무속인들이 그 길을 원치 않지만 이 길을 안 가면 안 돼. 내 가족들을 귀신들이 해코지해.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 몸이 너무 아파. 계속해서 우한지고가 끊임없이 오니까 무당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신내림 받고 그게 가는 거예요. 본인들도 내 인생에 답을 못 찾았는데 남들한테 일단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귀신이 깨닫게 해서 귀신이 주는 답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귀신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없어요. 강도는 다 나쁜 강도인 것처럼 귀신도 착한 귀신 나쁜 귀신 없어요. 보통 우리가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거를 보통 부적도 쓰고 구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무조건 우리 인생을 죽이고 빼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여러분 참 기독교 출신에 이런 무속인이 많고 또 그런 무속인을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곱 번째 보시면은 우린 마귀 자식으로 하나님 떠난 순간 마귀가 마귀의 자식으로 종속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요. 예, 우리 인생을 좀먹습니다. 그리고 우상 문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누구는 우상이 돈이고 누구는 자식이 우상이 누구는 건강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불안, 허무, 로레자 같은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병 감기 들고 코로나 걸린 건 귀신이 주는 병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지. 저도 독감 걸렸었다니까요. 저도 아팠다니까요. 저도 몸살 걸렸다니까요. 왜 목사인데? 목사인데! 걸릴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을 다 귀신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막 귀신론 막 김기동파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우리가 건강관리 잘 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독감도 걸릴 수 있고 코로나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원인 없이 찾아오는 병들이 있어요. 정말 부치병, 희귀병, 난치병들, 정신적인 문제들. 의학적으로 MRI 찍어도 나오지 않은 병들이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자,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끊임없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한지구가 찾아내고 내세 문제는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지만 죽어서도 지옥에 가요. 이미 이 땅에서 지옥같은 삶을 우리 이미 살고 있어. 죽지 못해 살아. 그런데 죽어서도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후대 문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이 저주의 대물림이 내 후대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인생의 전체로 후대가 살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내 후대, 내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축복받고 살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여러분 이 저주들이 이게 다 사단이 주는 것도 제가 되게 지금 우울한 얘기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있습니다. 후대에게 저주를 대물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 그 이야기 지금 생각나요. 어린 아이가 종이를 계속 찢어.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속상해서 정신과를 데리고 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아 얘는 어릴 적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자꾸 종이를 찌는 겁니다라고 진단을 내줬어. 근데 뭐 계속 찢어. 그때 또 어느 의사는 아 이 아이는요 이거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 계속 종이를 찢어. 또 어느 의사는 아 이거는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 좀 사람을 좀 골라서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아이가 종이를 계속 찢어. 또 어느 의사를 말랐는데 의사가 어떻게 딱 귓속말로 얘기했더니 아이가 종이를 안 찢어. 야 처방전이 뭔지 아세요? 얘야 종이 찢지 마 이거였어요. 종이 찢지 마 이거였어요. 아무도 종이 찢으라고는 안 했어. 종이 찢지 마란 말을 안 했어. 그냥 계속 찢으니까 그냥 정신과 데리고 온 거야. 의사는 그렇게 진단한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인지 아세요? 되게 심각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쉽게 풀리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막 제가 인생의 12가지 문제 막 사탄 마귀 막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고행을 해. 지금부터 헌금 많이 해. 봉사 많이 해. 그러면 하는 거 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뒷장을 보세요. 종이 찢지 마. 이런 간단한 방법처럼요. 말 한마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고행이나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돌다리 두드리면서 찾을 필요도 없어. 진짜 신을 찾으려고 15,000개의 신을 다 경험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진짜 신이 나한테 오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고생할 거 없어. 진짜가 오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그런 치유의 증거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이 정말 암으로 중풍으로 고통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정말 저희 가정에 치유의 놀라운 증거들이 있었어요. 저는 암 떠나가는 건 드라마에나 나오고 옆집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정말 6개월 시한부에 아버지가 20년 살다 가셨다니까요. 우리 예원교회 와서 명예장로님으로 가셨다니까요. 저 그거 보고 아 예수 이름으로는 정말 우리 가문의 흑암,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후대에게 오는 저주재앙이 끊어지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구나. 이거 저는 정말 체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체험 안 하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 배워서 하는 이론 전달하는 목사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힘들 때 예수 이름만 불러도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해요. 근데 되겠어. 아유 한번 불러볼까. 아유 되겠어. 의심하면은 되진 않죠. 그러나 될 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 이름은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예수님은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남자 후손이에요. 제가 채씨인 거는 저희 집안이 채씨 가문이에요. 아버지가 채씨요, 할아버지가 채씨요. 저는 아버지의 씨로 잉태가 됐어요. 우리는 다 남자의 씨로 잉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씨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 태어났지만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셨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밧줄 던져줘서 구해줘야지. 물에 빠졌는데 얘 빵 던져줄게 빵. 오 물에 빠졌네. 나 옷 줄게 옷. 그 사람 살리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나중에 물 밖에 나와서 빵도 필요하고 젖은 몸도 입을 옷이 필요한 거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빵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에게 잡혀서 죄의 바다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을 때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구제봉사 던져주고 막 빵 던져주고 옷 그거 살리지 않아. 그게 좋은 거고 필요한 거지만 그게 나를 살려주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을 던져줘서 여러분들이 그 밧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최수정 목사예요. 저의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매주 교육 때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이름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럼 여기서 오늘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저 추운 날씨 여기 와 있어요. 저는 여기 와 있지만 저희 집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들 너무 골치 아프고 우리 아이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나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희한하죠? 그냥 예수 이름만 불렀는데 불러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으면요. 허리 이렇게 90도로 꺾이신 김덕순 할머니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허리가 이렇게 펴진 일도 있었어. 저한테 사진 보냈어요. 물론 왜 안 펴져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 펴지지는 않겠죠. 하나 계획이 다 각자 다르니까. 그 정도로 예수 이름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도 믿고 오셨잖아요. 오늘 10시 교육 있다는 거 알고 그냥 믿고 오셨더니 이렇게 교육 받듯이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냥 의심하시지 마시고 아 예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 떠난 물고기 행복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온 문제고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은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와 있는 문제는 사탄 마귀 같은 존재라고 했죠. 이거 절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물리쳐요. 이 영적 실체를 이 사탄 마귀가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죄라는 문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사탄 마귀 우리는 물리칠 수 없지만 사탄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이거를 다 감당한 직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참 선지자. 죄라는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어버리신 참 제사장.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영접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는 믿지 마셔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처음 봤는데 저 목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줘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무 느낌 안 나시죠? 정상이에요. 뭔 느낌 나고 보이고 들리면 큰일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기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셨고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무기를 사용해서 적군,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내 이름은 최소한 이름으로 안 돼. 근데 예수 이름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 저주, 재앙, 질병, 흑암, 저주가 지옥 권세가 떠나가는 이름. 예수 이름. 오늘 이것만 딱 붙잡고 가셔요. 자, 밑에 마무리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슬픈 이야기였어요. 우리 예원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을 하고 왔는데 30년 넘게 귀신에게 시달렸던 스토리예요.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했어. 이분은 이런 거 알지도 못했어. 뭐 예수님 영접했어요. 뭐 예수 이름을 무기 삼아 뭐 영적 싸움 이런 거 전혀 몰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귀신한테 시달려서 30년.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여기 와서 복음 받고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게 된 스토리가 적혀 있으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우측의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